대형시설 제작하려고 전화를 했다. 거기 사장님이 개가 훈련하는 건데 초대형으로 제작해서 뭐 하려고 하세요? 라고 하시더라. 그래서 나도 훈련한다 했다. 오른쪽은 생수 70kg다. 2021년 1월 1일 전 최대 몸무게 92kg에서 69kg까지 감량했고 골격근량은 1.1kg 감소했다. 김벌레랑 쭉 놀아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모든 광고를 다 거절했다.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을 뺀 게 아닌데 니들한테 어떻게 좋다고 추천합니까? 나도 지금 살을 빼가는 과정이지만 다이어트 몸 만드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을 드릴 것 같다. 아이 근데 그 하는 게 안 되잖아. 그럼 왜 하는 게 안 될까? 게임처럼 명확한 목표치를 정해준다면 재미없고 반복된 노가다라도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다고. 맞지? 근데 누가 와서 네 몸 좀 좋아지려면 오늘 헬스 가서 뭐라도 좀 하고 와라, 뭐라도 좀 해라 라고 말하면 하기 싫다. 우리한테는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린다고.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미션을 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움직일 수 있다니까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광고 플랜핏이다. 닉네임 김벌레, 남성, 집,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 선택하시고 운동 경력 선택하시고 잘못 눌렀다. 초급 선택 쭉 선택사항들 누르고 기입하면 플랜핏이 당장 오늘 해야 할 목표치를 정해준다. 키랑 몸무게 속이지 마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추천운동 시작한다. 보고 세트당 횟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고 수행한다. 근데 데드리프트 같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세가 이거 맞나? 한 세트 완료 후 휴식 알람창이 뜨는데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면 된다. 파이크 푸시업은 강도가 높은 6회로 설정한다. 몸무게 재고 나서 코카콜라 바로 들이켰더니 꿀렁꿀렁 되는 거 봐라. 운동 다 마치고 나면 소모한 칼로리, 운동시간, 들어올린 무게 등을 수치화해서 보여준다. 그리고 뭐 집 주변에 다니는 헬스장이 있다면 플랜핏에 등록하고 똑같이 추천 운동에 따라 플랜핏을 이용할 수 있다. 그리고 이렇게 담당 선생님한테 운동 관련 질문할 수 있으니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운동 관련된 것만 물어라. 이제 운동하러 가. 아, 이 정도까지 해줬잖아. 아, 빨리 하러 가시라고 이제. 배달 음식 먹고 남은 단무지랑 먹는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습니다. 对。